우선 앞에 보실게요. 앞에 보세요. 그대로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조금 나오시고 들어가시네. 일단은 이번에 심사위원이 다섯 분이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송호섭 씨, 정원영 씨, 그 다음에 김종서 씨는 시즌 1에서 그대로 했던 분들이 오고, 물론 정원영 씨는 이제 코치를 했지만, 세 분이 그대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김세양 씨는 이제 새로 들어오긴 하지만, 시즌 1에서 초반에 그 심사를 한번 하시긴 했어요. 어쨌든 이제 시즌 2에 새로 들어오시고, 장혜진 씨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데, 장혜진 씨의 보도가 나가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더라고요. 웬 장혜진 씨 하는 사람도 있고, 역시 장혜진 씨 기대할 만하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밴드라는 게 너무 이렇게 그, 밴드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심사하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밴드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계의 글로벌 밴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그 여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좀 참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혜진 씨 기대가 이제 가고요. 그다음에 경연 방식은 일단 저희가 심사위원 점수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청자 참여 문자 투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은 60대 40으로 시청자에게 60을 주고 심사위원이 40을 하자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논의의 시작이 됐었습니다. 논의를 계속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제기를 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사위원이 점수를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여기 가장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그 완력을 동원해서 60대 40대까지 갔다가 다시 제가 좀 밀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냐면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쭉 뽑아왔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실력이랄지 여러 가지 매력적인 면에서는 올라올 팀이 올라왔기 때문에 믿고 시청자에게 반을 줘야 된다. 그래서 누구고 심사위원이 더 책임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시청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이 그로 50대 50으로 똑같이 책임지고 조화를 이루는 게 좋다 해서 결과적으로 50대 50으로 해서 심사위원 50, 문자투표 50에서 50대 5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8강인 경우는 A조, B조로 나눴습니다. 복불복으로 밴드들이 직접 추첨해서 조를 나눴고요. 그래서 4팀씩 경연을 하는데 이번 주에 4팀이 올라가고 4팀에서 1, 2위를 한 두 팀이 8강 준결승에 가고 3, 4등 한 두 팀은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두 팀이 두 팀 탈락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 이번 주 A조고 다음 주에 B조를 하고요. 그 다음 주는 9월 29일 날은 추석 연휴라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10월 7일 날 준결승을 하고요. 거기서 마찬가지 1, 2팀이 올라가고 3, 4팀이 탈락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월 13일 날 파이널 결승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좀 우리가 시즌1에서 했던 토너먼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번 트리플 토너먼트를 아주 제일 아주 그 악소에서 예전부터 그 트리플 토너먼트를 했는데 좀 피로감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토너먼트가 보는 사람이랄지 긴장감, 무대의 긴장감은 높지만 그 아까운 팀들이 탈락하는 그런 그 상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1, 2팀 올라가고 꼴찌 탈락 형식인 3, 4팀 탈락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한번 좀 기대를 뭐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지막 파이널은 한 번 더 심사위원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은 정말 의회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더 들어와서
그 800이고요. 지금 예정은 파이널을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넓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청자들도 많이 이제 방청하고 해서 넓은 장소를 좀 물색 중이지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본관 D공격을 해서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한 10% 이상은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좀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약간 그 뻥튀기 이야기 되고 말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하여튼 이 시청률 가지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으나 그러나 저는 이제 한 가지 희망은 KNS이기 때문에 지금 밴드가 분위기가 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대철 미타님 말씀하시겠지만 여러 아주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나가서까지 나가셔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불구하고 KBS 말고는 아직은 또 밴드를 이렇게 케어할 만한 채널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까지 철수하면 너무나 그건 좀 일을 하다만 그 뭔가 도모하다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소감 이제 어떤 그 각오를 말씀드리자면 꼭쓰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시청자와 저희가 밴드 지금 해왔던 이제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안에서도 이건 KBS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싹이 그냥 그 지금 죽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저희가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